오늘은 연금 투자 매뉴얼의 저자 김한견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필명 제이폼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이름은 김한겸이라고 하고 있고요. 블로그도 하고 있고 뭐 유튜브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뭐 SNS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책도 두 권 낸 사람이고요. 제가 늘 생각하고 좀 지키려고 하는 일곱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월 100만 원짜리 소득 10개를 만들기, 그리고 Just Do It, 그냥 당장 시작하는 거, 지금 바로 하는 거, 그리고 매일매일 꾸준히 1년 동안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분산 투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리밸런싱, 이거는 투자에 관한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1년에 책 50권 이상 읽기, 그리고 돈을 먼저 번 다음에 좋아하는 일을 하자,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는 힘드니까 돈을 먼저 벌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전하고 실패하고 수정하는 거, 뭐 저스트 두잇과 조금 통하는 얘기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한 7가지 늘 하려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나오셔서 제가 아직도 인상 깊게 기억이 나는 게, 네, 일단은 그 월 100만 원 소득을 10개 만든다, 맞습니다, 이런 노력을 계속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리밸런싱 하라고, 네,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네. 일단은 그 100만 원 소득 10개 만드는 거 어떻게 진행되고 계신가요? 지금 아주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고요. 네. 일단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소개를 시켜드리면, 네, 첫 번째는 이제 작가, 책을 쓰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보험 설계사, 보험도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이라고 해서 이제 펀드 상품을 이제 권유하고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퇴직연금 모집인, 퇴직연금에 대한 상품을 또 팔고 모집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노무법인에서 사무장으로 일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ISO 인증이라고 해서 그 안전에 관련된 그런 인증 심사원 자격도 지금 갖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이기도 하고 케어하우스도 하나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튜버, 블로거, 그리고 재무설계사 하고 있고, 또 음악도 좋아하니까 작곡 혼자 하고 있고요. 연주도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냥 잡다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고요. 요 중에서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들어오는 게 한 6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100만 원이 들어오는 거 는 아니고요. 뭐 어느 때는 뭐 100만 원 이상 들어오기도 하고, 어느 때는 100만 원 밑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뭐 손해도 뭐 생길 때도 있고 그러는데, 네, 한 6개 정도는 지금 완성이 된 것 같고요. 네. 4개 정도는 그 나머지에서 이제 좀 이제 수익이 올라오면 되지 않을까. 시작하자마자 수익이 생기는 건 아니니까요. 그쵸. 그렇게 해서 한 10개 정도 만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 100만 원짜리 사업을 이제 하시면서, 네, 좀 드시는 생각? 100만 원짜리 소득을 10개 만들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한 가지 일을 통해서 천만 원, 이천만 원 수익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무언가 한 분야에 진짜, 네, 전문가가 돼서 그걸로 인해서 뭔가 고부가 가치의 일들을 해야 한 천만 원, 이천만 원의 그 월 수익을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찌감치 포기를 하고, 아, 그래도 적어도 월 천만 원 정도는 수익을 얻고 싶은데, 왜냐면, 네, 그때 되게 월천이, 맞아요, 인기였어요. 아, 지금도 그래요. 네. 지금도 뭔가 이 소득, 고소득의 기준이 사실, 네, 월천이냐 아니냐로 이제 판가름 내기도 하는데, 네, 그때 유독 인기였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월천을 그러면은 한 100만 원 정도의 수익 만드는 건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예전부터 알바도 진짜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네, 100만 원 사실 버는 건 어렵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10개를 하자. 그럼 이거 10개를 한 번에 할 수 없으니까 한 가지씩 도전을 해가지고 10개를, 네, 만들자, 이런 취지였죠.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월천만 원을 말씀하실 때 꿈꾸고 있고, 어떻게 보면 나 월천 벌고 싶다고 많은 노력도 하고 강의도 듣고 교육도 많이 받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 있으세요? 일단은, 네,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네. 네. 내가 한 가지 일로 천만 원 벌 수 있나? 그러면 사실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내가 그렇지 않다, 한 가지 일로 한 10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 그럼 10개를 하셔도 되는데, 네, 자기 자신을 진짜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네, 끈기가 있는지, 아니면 내가 뭐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런 것들을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즉흥적인 일만 하는지, 네, 요거를 한번 알아보셔야 되는데, 보통은 많은 분들이 이 꾸준히를 못하면 그것을 달성하기는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월 천을 버는 거 너무 좋고 되게, 네, 중요한 일이잖아요. 네. 근데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꾸준함, 지속성, 이거를 먼저 좀 습관화 시키는 게 진짜 중요하니까요. 그거 먼저 좀 시작하시면 나머지는 그래도 좀 풀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월 100만 원짜리 사업을 막 여러 개 하다 보면은 얘가 100을 넘어서 200, 300, 500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키워가실 생각도 있으신 거죠?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정도의 수익이 되는 것도 있고요. 있는데요. 모든 일이 그렇지는 않고 또 모든 시작하면은 다 그렇게 그냥 빵빵 터지는 일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작할 때 기대치를 좀 낮춰야 된다. 하지만 꾸준함과 지속성은 진짜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월 100만 원짜리 소득을 만들려고 시도하시는 일이 10가지가 넘잖아요. 넘죠. 14가지인가요? 네. 그렇죠. 14가지인데 그 14가지 중에서 처음에 14가지 선정하셨을 때는 아, 이거는 월 100만 원 벌 수 있겠다라는 판단 하에서 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 생각과 달리, 그러니까 그 예상과 달리 안 될 것 같았는데 의외로 더 많이 벌리거나 이거 잘 될 것 같았는데 안 된 경우 이런 경우도 많나요? 꽤 있어요. 그러니까 늘 생각한 대로 잘 안 돼요. 네. 계획한 대로 잘 안 돼요. 계획한 대로 되는 일도 되게 많은데요. 근데 안 되는 일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100만 원 진짜 쉽게 벌 수 있잖아요. 뭘 하든지 요즘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시급 이렇게 다 계산하면은 최저 월급 200만 원 넘는 시대인데 100만 원은 다 벌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지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100만 원 벌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꾸준히 100만 원 버는 거는 여러분 지속성이 꼭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 되는 거는 뭔가 지속 그걸 되게 많이 해서 잘 된다. 네. 안 되는 거는 지속 안 해서 안 된다. 또 이것도 아니에요. 진짜 이게 어려운 게 진짜 지속을 하고 꾸준히 해서 잘 된다고 하면은 네. 다 그렇게 하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시대도 타야 되고요. 그때 당시에 트렌드도 좀 타야 되고요. 그거를 또 어떻게 그러니까 커스텀 하느냐 나에 네. 맞게 그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거는 또 뭐 실력과는 조금 무관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지속하고 꾸준히 하는 게 실력이 되면 그 실력으로 무언가 이제 만드는 거는 그렇게는 어렵지는 않아요. 저는 뭔가 시작하는 건 그렇게 두렵지는 않아요. 왜냐면 하면은 뭔가라도 좀 된다는 좀 희망이 있거든요. 왜냐면 습관이 있고 그런 좀 마인드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편차는 좀 예상치 못하게 무조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지속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꾸준함이죠. 1타 강사분들 나와서 얘기할 때 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니네가 한 시간 공부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다. 근데 이거를 10년 해봐. 이거는 아무나 못한다. 네. 그러니까 저도 늘 그런 주의. 제가 책을 쓸 때도 네. 하루에 한 장씩 쓰거든요. 한 네. 챕터 네. 뭐 한 장에서 한 장 반 정도 네. 쓰는데 이거를 하루에 한 장만 쓰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뭐 심지어 뭐 초등학생도 한 장만 쓰려면 쓰거든요. 근데 이거를 1년 동안 매일 빠지지 않고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 포인트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이제 스마트 스토어 운영을 하시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요즘 특히 이제 고령화도 되기도 했고 이제 네. 퇴직을 하신 분들이 아 나 그래도 용돈이라도 벌어야 되니까 혹은 내 생활비를 벌어야 되니까 네. 스마트 스토어업에 뛰어드신 경우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그런 교육도 많고 굉장히 많아요. 니즈도 많더라고요. 네. 어떠세요? 5020 분들이 스마트 스토어에 도전하는 거가 현실적인 뭔가 어려움이랄까? 이런 건 없나요? 어떤가요? 굉장히 많죠. 이런 그 강의 같은 거 들으시고 시작하시는 네. 분들도 있고 퇴직하시고 그 돈으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스마트 스토어는 진짜 너무 진입하기 쉬운 곳이잖아요. 네. 스마트 스토어 그냥 공짜로 만들 수 있거든요. 네. 사업자 등록증만 있어도 되고 심지어 사업자 등록증 없어도 개인 판매자로 등록했다가 사업자 네. 등록증 만들어서 등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0이에요, 0. 스마트 스토어는 누구나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쉽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뭘 팔까. 네.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거기서 조금 차이가 많이 나시는 네, 것 같아요. 네. 뭐 강의 들으셔도 되게 알겠지만 처음에는 사실 수익 내기가 힘들어요. 초보자인데 수익을 어떻게 내요? 길에 나가셔가지고 뭐라도 팔아보세요. 못 팔거든요. 스마트 스토어도 똑같아요. 못 팔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수익보다는 경험을 획득하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진짜 자본금을 막 투입하지 않는 이상 홍보도 많이 하고 광고비도 막 진짜 많이 넣지 않는 이상 이거는 한 번에 성장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 시간을 거의 못 견디시거든요. 그리고 시간을 견뎌야 되는데 여기다 또 돈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렇죠. 시간이 아니고 그럼 돈을 투자하시면 진짜 막 강하게 투자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어느 정도 내가 갖고 있는 돈 투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패 확률이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일단 좋아하는 걸 팔아보세요. 수익이 안 나거든요. 그래도 좋아하는 거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팔면 좋아할까를 내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네, 다른 사람이 파는 것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팔다가 그래서 이제 그 스마트 스토어를 어느 정도 성장시켜야 돼요. 성장이라는 거는 뭐 많이 팔고 이게 아니라 노출이 많이 돼야 돼요. 어디엔가. 그러면 SNS도 하셔야 되죠. 뭐 블로그, 뭐 유튜브, 뭐 인스타그램 뭐 이거 다 하셔야 되죠. 그런 것들을 쌓아놓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처음엔 좋아하는 걸 파시다가 그 다음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팔아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려요. 저도 지금 그 과정 가운데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하니까 요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좀 스크트리를 좀 잘 타셔서 좀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은퇴해서 하시는 건 사실 좀 비추예요. 진짜로 은퇴 자금은 진짜 은퇴 자금으로 쓰셔야지 사업 자금으로 쓰시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진짜 큰일 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니까 5060은 좀 늦어요. 2030부터 이미 시작해 놓으셨어야 돼요. 근데 또 지금 시작한다고 해서 아예 뭐 늦으니까 하지 마 이건 아니고 하실 거면 진짜 수익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 성장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그러면 처음 만약에 스마트 스토어를 한다 뭐 나이를 불문하고 네. 어떤 장벽이 가장 큰 첫 장벽이 뭔가요? 안 팔리는 거죠. 첫 장벽이에요. 안 팔리는 요인이 뭘까요? 그럼 아무도 안 보니까요. 노출의 문제인가요? 네 맞아요. 상가 같은 거 구입하실 때도 네. 내가 어디서 뭘 팔까 이거를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팔면 되게 네. 좋을 거야. 뭐 음식 장사를 하실 때도 내가 진짜 이거 만들어줬는데 다른 사람들이 진짜 맛있대 그래서 그런 걸 팔잖아요. 네. 그거를 아무리 맛있는 거를 팔아도 아무도 안 오면은 그 맛있는 걸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생각하기 좋은 걸 팔아도 아무도 안 보면 안 팔려요. 그게 제일 큰 첫 장벽이죠. 아, 그래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광고비를 쓴다든가 그렇죠. 돈을 쓰게 되는 거군요. 맞아요. 아, 그러면 작가님은 처음에 그 월 100만 원 수익을 스마트 스토어를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지금 스마트 스토어로 월 100만 원 못 벌어요. 네. 아, 하신 지 얼마나 됐죠? 그래도 한 지는 한... 첫 물건을 올린 때. 첫 물건 올린 때는 그래도 한 4년 전 정도. 아마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거 쉽지 않아요. 진짜로요. 네. 그리고 제가 뭐 여기다 100%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전 여기서 아직도 100만 원 소득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만만히 보고 뛰어드는 게 있네요. 약간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에서 보는 성공 사례들은 정말 극소수의 상위 1% 안 됩니다. 진짜 열심히 하신 분들. 네. 될까 말까. 올인해도 될까 말까죠? 될까 말까. 네.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열심히 하면은 된다. 이거 네. 진짜 맞는 말이에요. 네. 그리고 진짜 된 분들, 성공하신 분들은 열심히 해요. 근데 열심히 한 게 사실 성공을 보장해 주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시면 안 돼요. 근데 열심히는 무조건 기본이에요. 그냥 기본. 네.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쉐어하우스도 운영을 하시잖아요. 네. 쉐어하우스가 이제 내가 방안을 놨는데 혹은 뭐 렌트를 내가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다시 또 빌려주는 전대차죠.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돈을 좀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 공간 대여에 대한 좀 비즈니스가 많이 뜨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쉐어하우스 운영은? 쉐어하우스 운영도 저는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공간에 대한 좀 개념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공간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다른데도 원룸도 있고 고시원도 있고 네. 뭐 그런 게 사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뭐 필요한 사람에 의해서는 그게 다 이제 소비되고 있는 거고 다 임대가 나가고 있는 거니까 뭐 이 방은 진짜 별로야 저 방은 진짜 좋아 이거는 사실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니즈를 채워주는 거니까 요거에 초점을 좀 맞추셔야 돼요. 쉐어하우스를 하고 싶은데 뭐 이렇게 진짜 잘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 오겠지? 네.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오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타겟층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예뻐도 네. 안 와요 사람들이. 왜냐면 더 예쁜 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기능을 좀 생각하셔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진짜 심각한 고민이 있으셔야 되고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크게 하시면 안 돼. 네. 막 돈 막 투입해가지고 막 네. 인테리어 막 진짜 멋있게 해놓고 그러면 사실 더 좋은 데 많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가격 경쟁력도 안 된다? 그러면 내 방은 안 나가거든요. 내 집은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필요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에 좀 초점을 맞추면 좋겠다. 필요한 공간이라는 거는 내가 뭐 인테리어라고 막 꾸미고 이런 차원의 얘기인가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마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면 뭐 마당이 있는 집을 네. 구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혼자서 책 읽을 거야. 그러면 진짜 좁은 방을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개인 뭐 독서실 뭐 이런 데도 있거든요. 진짜 독서하는 데, 공부하는 데 아니고 그런 것도 만들 수도 있고 아무튼 좋은 데는 사람들이 올 거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돼요. 네. 이게 그럼 쉐어하우스 할 때 우리가 흔히 뭐 부동산 입지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쉐어하우스도 입지가 가장 중요한지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 좀 입지는 나쁘더라도 인테리어 잘 꾸며놓으면 될 수 있는 문제인 건지 아니면 진짜 뭐 기능적으로 정말 세상에 없는 유니크한 그런 기능을 부여해서 그런 걸 만드는 게 그러니까 성공 포인트가 어디 있는 거예요? 광고죠. 역시 노출인가요? 무조건 광고예요. 무조건 광고고요. 네.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는 첫 번째는 무조건 광고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와서 네. 광고로 찾아왔는데 내 니즈가 맞는다? 네. 그럼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한번 광고를 잘 해가지고 찾아왔는데 진짜 네. 별로다? 그럼 거기는 소멸될 가능성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무조건 광고예요. 노출이 돼야 됩니다. 네. SNS를 하시든지 네. 네. SNS가 가장 좋죠. 뭐 가서 전단지 돌린다고 사람들이 요즘 안 오잖아요. 네. 유튜브를 하시든지 블로그를 하시든지 인스타그램을 하시든지 무조건
무조건 광고, 네. 첫 번째. 그 다음, 이제 좋은 공간을 만드는 거, 필요한 공간을 만드는 거. 네, 그게 진짜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야, SNS 마케팅이 제일 중요하네요,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해요. 네. 여러분, SNS 시작하셔야 됩니다. 사업하시는 네. 분들 중에서 네. SNS 나는 뭐 안 할래, 이러신 분 있는데, 네. 진짜, 네. 혼나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타겟층은 50대, 60대인가요? 이번 타겟층은 네. 전 연령입니다. 전 연령이에요? 네. 50대, 60대도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네. 50대, 60대 분들 보시면 현타 많이 와요. 왜냐면 늦었군요,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30대, 40대 딱 좋고요. 너무 좋고요. 그 이제 책의 서두 부분에 55세 IT 업계 중소기업 임원 사례 맞아요. 나오더라고요. 네. 아, 너무 저는 재밌게 봤는데 예. 그분 일단은 어떤 사례인지 좀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이 사원에서 시작해서 임원까지 가신 분이에요. 네. 엄청난 분이시고 은퇴를 하시게 됐는데 이제 임원의 그 임기가 사실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네. 굉장히 긴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되게 대기업에 속하는 거고요. 보통의 임원분들은 이제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퇴직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퇴직금도 되게 많이 쌓이셨단 말이죠. 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소셜 포지션도 굉장히 괜찮은 분이셨고 임원까지 하셨으니까. 그쵸. 그런데 이제 퇴직을 하고 나시니까 이제 거기서 오는 자괴감? 네. 네, 네, 이런 네. 거. 네. 이제 회사에 갔을 때는 막, 아, 누군 뭐 그쵸. 이사님, 뭐 네. 사장님, 뭐 이렇게 대표이사님, 뭐 네. 이렇게 하는데 이제 퇴직을 하고 나니까 그냥 아저씨. 그렇죠. 네. 그쵸, 그냥 그렇게 되는 거. 네. 그 다음 퇴직을 하고 나서 할 게 없다. 왜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일밖에 없었는데 할 게 없다. 그래서 뭔가 배우고 싶은데도 아, 몸이 잘 안 따른다. 그리고 내가 회사 다닐 때 연금 더 많이 들어놓고 그분 퇴직연금 되게 많이 쌓아놓으셨거든요. 그 일반 연금은 안 하셨어요. 근데 더 많이 쌓아놓을 걸. 그리고 국민연금도 꽤 많이 나오시고 그런데도 연금을 더 많이 넣어놓을 걸이라는 생각도 하시고 그러니까 제일 지금 힘드신 거는 뭐냐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도 이제 다 뭐 출가하거나 그래서 안 놀아줘. 그리고 아내와 그때 나이 때쯤 되면 서먹서먹 하신 분들도 많고 그 나이 때 분들은 이제 뭐 그렇게 막 가깝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적적하다. 할 일이 없다. 그래서 지금은 딴 회사에 들어가셨어요. 다시. 그래 네. 취업 재취업을 하셨네요, 그래도. 네, 임원까지 하셨으니까 네. 딴 데 가셔가지고 탄력근무 하시면서 하고 계시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게 재취업하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요. 네, 일단 그 부분의 사례를 들었을 때 연금 너무나 중요하다. 이제 준비해야지 하는 순간은 좀 늦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원까지 달기도 일단 쉽지 않고 임원 후에 또 다시 재취업에 성공하신 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잘 풀리신 케이스 같은데 네. 작가님이 보시기에 작가님이 재택근 쓰시고 이번에 또 이제 연금에 대한 책을 쓰셨잖아요. 퇴직 이후 얼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퇴직 이후에 퇴직할 시점에 5억 있어야 된다. 퇴직하는 시점에 5억. 네. 그럼 나이대는 혹시 지금이 이제 평균적으로 한 60세에 퇴직을 60세 하는데 퇴직. 보통 네. 이제 체감하는 퇴직 연령은 55세예요. 그렇죠. 50대죠. 네. 60대에 퇴직하시는 분들도 많이 없어요. 거의 55세면 퇴직을 해야 되고요. 제 친구들은 이제 의류 쪽 많이 있거든요. 제가 네. 의류 쪽 학교를 나와 가지고 의류 쪽에 있는데 이미 제 친구들 중에서 퇴직한 애들 많아요. 40대 후반에 퇴직한단 네. 말이죠. 그러면 퇴직은 무조건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퇴직을 하고 나서 어떻게 뭔가 준비를 하려고 하면 진짜 그때 늦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작가님 말씀대로 내가 50대에 5억을 가지고 있어요. 네. 뭐 퇴직금을 다 더해서 5억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5억이 왜 필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네네. 그냥 뭐 5억 뭐 큰 돈이니까 네. 5억 있으셔야 돼요. 이게 아니에요. 60세에 퇴직을 한다고 예를 들어서 40년을 산다고 봤을 때 보통 평균 연령이 지금 기대 수명이 한 88세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00세까지는 사신다고 버셔야 돼요. 왜냐하면 네. 평균이 88세니까 거의 한 100세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제가 아는 분들도 100대 되신 분들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60세에 은퇴해서 40년 동안 쓴다고 봤을 때 한 달에 100만 원씩만 쓰셔도 40년을 쓰시려면 4억 8천이 듭니다. 그렇죠. 네. 한 달에 100만 원만이에요. 한 달에 100만 원으로 지금 사실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최소로 잡은 거예요. 진짜로. 네. 네. 그래서 물가상승도 고려 안 했어요. 국민연금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내 수중에 있는 돈이 5억 있을 때 한 달에 100만 원씩 40년 쓰면 된다. 요걸로 산출된 거기 때문에 진짜 최소의 금액인데 사실 5억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사실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엄청 부담스럽죠. 네. 그럼 작가님의 노후 준비 솔루션은 뭔가요? 첫 번째, 국민연금을 잘 내셔야 돼요. 국민연금이 안 되면 사실 연금의 설계는 진짜 힘들어져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되게 안 내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세금 같다. 진짜 내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 많은데 네.
국민연금이 진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국민연금만 물가 상승을 고려해서 돈을 줘요.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굉장히 잘 돼 있으면 사실 노후를 사시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들이 굉장히 소수라는 거죠. 왜냐면 한 40년 근속을 해야지 그 돈이 다 나오니까 보통은 이제 40년 정도 일을 못 하시고 한 30년, 20년 하면은 내 예상 연금액에 한 3분의 1 또는 3분의 2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국민연금으로 잘 준비하고 그다음에 회사 다닐 때 쌓을 수 있는 퇴직연금이 있어요. 네. 그걸 2층에. 그러니까 이게 3층 구조라고 하거든요. 1층은 국민연금, 2층은 퇴직연금, 그리고 3층은 개인연금. 이렇게 준비를 잘 하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국민연금부터 이제 잘 안 되죠. 네, 밑이 이제 허술하니까 2층 잘 안 되죠. 3층 더 안 되죠. 그러니까 노후에 굉장히 연금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국민연금 말씀하셨으니까 네. 요즘 뭐 신문에도 많이 나오죠. 국민연금 개혁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맞아요. 국민연금 자체가 지금 2030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그냥 국민 상대로만 다단 게 아니냐. 아, 맞아요. 근데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단 말이죠. 작가님께서 책에서 이제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이야기를 믿을 필요가 없다. 그렇죠. 왜 그런가요, 이거는? 국민연금이 고갈이 된다는 거는 우리나라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뭐 인구가 됐던 뭐 출산율이 됐던 문제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순간 사실 대한민국이 거의 힘들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고갈될까 말까 이거를 사실 생각하시기보다는 대한민국이 될까 말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의미고요. 사실 고갈될 수 있죠. 그리고 뭐 충분히 지금 인구 뭐 출산율로 봤을 때는 고갈이 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고요. 근데 국민연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실 되게 유능한 분들이에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많은 매스컴에서 접하는 국민연금의 허술함과 그 말도 안 되는 그 어처구니없는 손실과 이런 것 때문에 국민연금의 이미지가 안 좋은 거지 사실 국민연금은 투자를 굉장히 잘합니다. 여러분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신 분 거의 없을 거예요. 네, 한번 맞아요. 들어가 보세요. 수익률 한번 보세요. 진짜 잘해요. 네, 정말 잘합니다. 네, 워낙 보수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수익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손실도 적어요. 그러니까 투자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안 깨지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국민연금이 그거 진짜 잘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연일 이제 매스컴에서는 되게 좋으니까 그냥 되게 쉬우니까 네, 국민연금 많이 무시하는데 일단 국민연금이 고갈되지는 않을 거예요. 대한민국이 있는 이상 네, 여러 가지 뭐 다른 편들을 하겠죠. 뭐 네. 이민자를 받는다거나 다른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거나 그래서 되게 잘 불리거나 뭐 그렇게 해서 국민연금은 사실 고갈될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망하는 걸 조심해야죠. 국민연금은 네, 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국민연금은 받는다. 아 무조건 받는다고 보셔야 돼요. 네. 또 이렇게 좀 두려운데? 좀 두려운데? 왜냐면 동양에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으니까. 아 많겠죠. 엄청 많겠죠. 네. 한번 수정을 하시겠습니까 그럼? 아니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네. 절대는 없으니까. 그럼 이제 국민연금 단점은 없는 건가요? 단점 있죠. 일단 국민연금 한 번에 못 받아요. 나 목돈으로? 네. 내가 낸 적립한 돈인데 한 번에 받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망하시면 그 돈을 사실 돌려받기는 힘들어요. 내가 더 냈어도? 네. 뭐 유종연금이 있는데 그거는 되게 뭐 그렇게 큰 포지션은 아니라서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 그 두 개가 단점인데 장점이 워낙 크니까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주는 상품이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진짜 큰 힘이 될 겁니다. 보험도 하셨잖아요. 네. 요즘에 뭐 사촌연금이라든지 뭐 연금 상품도 많잖아요. 어때요? 국민연금에서 비교를 해보면은? 국민연금은 사실은 이제 세금에 그 마인드가 있어서 되게 내기 싫어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고갈된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되게 내기 싫어하시는데 뭐 상품으로 돌아가 보면 사실은 연금저축펀드 그러니까 증권사에 하는 내가 적립식 계좌 이런 거 외에는 다른 보험회사는 더 잘 망해요. 위험해요. 국민연금 고갈될 걸 걱정하기 이전에 그 회사가 망하는 걸 먼저 걱정하셔야 될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회사에 연금 이런 보험이나 아니면 연금 저축이나 이런 거 보험회사나 이런 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보험 설계사지만 사실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일단은 그런 상품은 계속 내야 돼요. 한 두 번 정도 안 내면 그게 이제 실효라 그래서 그 효과가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연금저축펀드 증권사 계좌는 자유납이에요. 내가 내고 싶을 때 내고 안 내고 싶을 때 안 낼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연금저축펀드를 하시고 보험이나 이런 거는 사실 이제 다른 성격이에요. 증여나 뭐 상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보험을 가져가시는 게 훨씬 좋죠.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그 나라에 있는 기업도 망한다는 얘기니까 사촌연금이 먼저 무너지고 국민연금이 무너지지 국민연금만 무너질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투자 엄청 잘합니다. 국민연금. 책에서 이제 처음 본 단어였어요. TD
TDF. 네. 이건 뭔가요? TDF는 네. 타겟 데이트 펀드라는 건데요. 우리가 은퇴 시점을 정할 수 있잖아요. 내가 네. 뭐 60세 은퇴할 거야. 뭐 55세 은퇴할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제 1980년생이니까 네. 뭐 60세 은퇴할 거야. 그러면 2000몇 년이에요? 1980년에 60을 더하면은 40년? 2040년이 네. 제 은퇴 나이잖아요. 네. 그럼 타겟 데이트 펀드에 2040 붙어 있는 거를 사시면 돼요. 그래서 그 숫자가 붙어 있는 거거든요. TDF가 어디서 시작됐냐면은 네. 미국에서 시작됐어요. 네. 401k라고 미국은 네. 그 연금에 대한 그 법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걸 이제 401k라고 네.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TDF의 상품이 이제 출발했는데 요즘에 되게 많이 얘기되고 있는 디폴트 옵션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연금에 돈을 넣었는데 이 돈이 내가 신경 안 쓰고 있으면 저축한 것처럼 굴러가요. 저축 상품으로. 그러면 뭐 연금하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예 처음에 돈을 넣으면은 그 돈을 넣은 사람의 그런 선택에 상관없이 무조건 어느 상품으로 들어가게 해놓는다. 이게 그래서 기본값을 저장해놓는다. 그래서 디폴트 옵션이라고 하거든요. 미국의 디폴트 옵션이 TDF로 많이 돼 있어요. 왜냐면 이게 되게 안정적이고 되게 네. 괜찮은 펀드니까요. 그러니까 이 펀드는 뭐냐면 은퇴 시점을 정해놨으니까 내가 지금부터 은퇴 시점까지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알아서 이렇게 조절을 해줘요. 그걸 이제 비행기가 이렇게 쭉 내려온다는 그 이제 글라이드 패스라는 네. 거거든요. 점점 이제 주식 비중은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고 채권의 비중은 높아지는. 네. 그러니까 채권의 비중을 높여서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그래서 TDF 상품을 이제 넣어놓으시면 아무래도 좀 많이 자주 들여다보지 않으셔도 되고 뭐 그런 장점은 확실히 있죠. 그러니까 이제 2040이나 붙은 TDF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걸 사면은 2040년까지 딱 운영하고 끝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게 네. 운영을 하고 더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지금은 또 증권사마다 달라요. 그게 계속해서 운영을 하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네. 데도 있고 완전히 거기서 끝내고 돈을 받아야 되는 증권사도 있고 요거는 네. 증권사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TDF 상품은 우리는 엄청나게 많나요? TDF 상품 많죠.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증권사마다 다 있고요. 연도별로 다 있는 거예요? 이거. 연도별로 거의 다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무조건 그 나이대에 맞는 상품을 고르셔야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2040은 지금 뭐 주식의 비중보다 네. 2050을 선택했을 때는 더 이제 그 주식의 채권의 비중이 많이 달라질 거란 말이죠. 꼭 뭐 내 퇴직 시간 맞출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필요 없어요. 공격적인 거 하고 싶다. 그러면 내 은퇴 시기보다 더 뒤에 있는 거 사요. TDF가 뭐 다른 투자 상품에 대해 비해서 좋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 네. 이제 리밸런싱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네.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맞춰진 그 시기까지 잘 네. 조절해줘요. 그래서 따로 리밸런싱을 안 해도 되는 거. 요게 되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네. 디폴트 옵션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거고 왜냐면 잘 알아서 굴려주니까.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주식 이런 분산 투자도 되게 잘 돼 있고요. 네. 근데 진짜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이게 미국에서 만든 상품이고 지금 한국에서 팔고 있는 TDF 상품도 미국의 자산운용사의 상품을 그대로 가져온 네. 게 많거든요. 그래서 수수료가 굉장히 좀 많아요. 네. 보수라고 하거든요. 네. 그 수수료가 꽤 많아서 그거 좀 단점이고 네.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진짜 정확히 알려면 진짜 한 수십 군데 전화해야 돼요. 거의 모를 가능성도 많아요. 네. 왜냐면 거기 다른 이제 미국 그 회사에서도 다 펀드로 운영을 하기 네, 때문에 네. 어디에 투자하는지 잘 모른다. 그게 되게 단점인데 아무튼 TDF는 제가 굉장히 많이 추천드리는 상품이고 많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상품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투자하는지 모르는 거하고 운영 수수료가 좀 높은 게 네, 단점이 되네요. 맞아요. 네. 가입 시 뭐 주의사항 같은 건 없나요? TDF를 가입하실 때는 네. 어쨌든 이게 또 펀드잖아요. 그러니까 펀드라는 상품을 좀 아셔야 돼요. 네. 그냥 뭐 이거 무적대고 가입한다고 해서 다 수익률 올라가는 건 절대로 아니니까요. 네. 이 펀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요 정도는 좀 아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투자에 이런 경험을 쌓기 위해서 아주 조금씩 이제 분할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네. 연금 저축 펀드를 한다는 거는 뭐 한 달에 30만원 뭐 한 달에 50만원 뭐 이렇게 분산 투자도 하는 거고 분할 매수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런 경험을 조금 쌓는다는 생각으로 펀드에 대한 공부도 좀 하시고 투자에 대한 공부도 좀 하시고 투자의 경험과 습관을 좀 쌓는다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거지 뭐 이거 진짜 뭐 안 보셔도 돼요 한다고 해서 진짜 안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보긴 봐야 된다. 네, 봐야 돼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는 다 떨어지거든요. 모든 상품은. 그러니까 펀드는 좀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작가님은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많이 아시고 또 리밸런싱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네. 또 수많은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계시잖아요. 네. 가장 확실한 노후 방법, 노후 비법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후 비법 중에
하나는 네. 1주택을 갖는 거예요. 아. 투자를 해서 집을 사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축을 해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실 수도 있고 이거는 뭐 되게 선택사항인데요. 결국 우리가 투자도 해야 되고 연금도 해야 되고 부동산 투자도 해야 되고 이런 투자를 여러분 무조건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저금리 저성장 시대니까 지금은 뭐 고금리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3% 4% 5%도 그렇게 높은 금리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워낙 낮았으니까 지금 고금리 시대라고 하는 거고 사실은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투자는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건데 그 중에서의 이제 가장 첫 번째는 1주택을 갖는 거 그러셔야 노후 준비가 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노후 준비가 왜 되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주택연금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집을 이제 평가해서 그걸로 이제 나라에 맡기면 나라에서 어느 정도 그 집에 대한 가치에 평가해서 돈을 줘요. 연금을 줘요. 그래서 주택연금을 가지고 주택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정말로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1주택을 꼭 첫 번째로 가져가셔라. 그러면서 연금 저축도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고요. 1주택을 가장 큰 목표로 하시면 노후가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건데 사실은 지금 이제 1주택이 네. 정말 힘들어졌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벽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후 빈곤도 굉장히 이제 점점 더 심화될 거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작가님을 일찍 만나지 못해가지고 철저한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알려진 그런 이제 방법으로는 노후 준비가 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건 좀 남들이 아직 잘 모르는 혹은 이런 거를 한번 해보면은 아무래도 뭐 잘 알려지지 않았고 리스크가 좀 크면은 내가 좀 더 상황 높은 리턴을 기다릴 수 있잖아요. 네. 혹시 이런 거 있을까요? 투자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투자 공부. 투자가 뭐 내 돈을 드라마틱하게 빵 불려주기도 하지만 그거는 사실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운이 좋거나 이런 분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노후 준비 늦었어. 연금도 안 했어. 그리고 좀 저축해둔 돈도 없고 1주택자도 아니야. 그러면 투자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진짜 짧은 기간에 투자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거는 독서거든요. 책을 정말로 많이 보셔야 돼요. 그럼 또 이제 어떤 책 좋아해?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쵸. 책은 다 괜찮아요. 여러분이 책을 볼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시면 좋은 책을 선별하실 수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무조건 많이 읽으세요. 다독을 하세요. 그래서 투자 실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뭐 한 번에 뭐 500만 원씩 뭐 연금 저축 하실 수는 없잖아요. 네, 지금 와서 그런 분이면 전에 했겠죠. 네. 그러니까 투자 실력을 무조건 키워야 되는데 뭐 한 번에 두 배, 세 배, 열 배 뭐 만드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네, 아주 적당히 조금씩 경험을 쌓으시고 투자에 대한 실력을 높여 가시는 게 그래도 가능성 있는 거 아닐까. 나머지는 사실 네, 힘들어요. 코인 같은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은 네. 크립토 네. 진짜 좋아요. 그래서 크립토 투자도 하고 있고요. 지금도 하고 있고 크립토에 대해서 사실 드릴 말씀도 굉장히 많은데 네. 그냥 딱 한 가지만 저는 말씀드릴 네. 수 있어요. 크립토가 잘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몰라요. 그런데 잘 됐을 때의 기회를 잡아야 돼요. 네. 안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죠. 근데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그 크립토가 잘 되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거든요. 준비가 안 되면은 늦어요. 못 잡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조금씩 비트코인을 조금씩 모아 가시면 좋지 않을까. 뭐 한 달에 뭐 10만 원, 뭐 20만 원이라도 왜 뭐 그렇게 사서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돈이 들어가야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넣어 보시고 그 돈이 사실은 뭐 영에 수렴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크립토가 뭐 무조건 잘 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생각해 보면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고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이 세상에 혁신적인 그런 메커니즘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그 진짜 크립토가 잘 됐을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 기회를. 크립토가 뭔지를 모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크립토는 일단 암호화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계속해서 증명을 해주는 데 대한 수수료를 암호화폐로 주는 거예요. 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A4 용지를 갖고 있으면 네. 어떤 한 사람이 그걸 내밀어도 그냥 믿어줄만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블록체인이 되는 거고요. 그 블록체인을 굴리면서 나오는 수수료가 암호화폐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암호화폐는 그냥 만들자 해서 딱 만드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무슨 뭐 화폐처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A4 용지를 다 나눠주고 이거 틀렸으니까 이거 바뀌었으니까 이거 이렇게 다 바꾸자 바꾸자 이거 하는데 돈이 들어요. 그게 암호화폐 수수료고요. 그 수수료를 다 갖고 있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채굴입니다. 그래서 그 비트코인을 채굴하려면 막 컴퓨터 뭐 네. 막 이렇게 막 갖고 있다가 막 채굴하시는 분들도 계속 그거를 증명해주면서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게 그 비트코인인 거예요.
그거를 본따서 다른 걸 만든 게 알트코인인 거고요. 그래서 크립토가 뭐 어떤 기능을 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여기서 뭐 지구 끝까지 뭔가 송금을 할 때 진짜 빠르고 진짜 돈이 안 들어요. 우리 원화로 송금하려고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돈도 많이 들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아니에요. 딱 보내면 딱 가요. 그 증명하는 시간이 뭐 얼마나 기냐 얼마나 짧으냐 이 차이인데 그래서 그런 걸로 사용될 때는 진짜 저는 혁신적인 거라고 보거든요. 다른 사용처가 또 개발될 수도 있겠죠. 네. 그건 뭐 무궁무진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될지 안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저는 된다고 믿는데 사실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관심을 조금 가져보셔라. 그러니까 이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작가님은 이제 그런 거네요. 이제 암호화폐의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진 않다. 그래서 일부 맞아요. 자산의 일부를 일단은 내가 그렇게 잡기 위해서 맞아요. 좀 발을 들여놓는다 이렇게 맞습니다. 보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 생각대로 정말 그 기회가 정말 엄청난 가능성이 현실이 되면은 그때는 진짜 100배, 1000배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그때는 이제 뭐 내 노후 준비나 내 미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게 이제 발을 좀 들여놓은 전략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시죠. 네. 주식 투자도 똑같아요. 여러분 주식 투자해서 무슨 뭐 크립토는 진짜 뭐 한 100배, 200배 이런 거 쉽게 난다 그리고 주식 투자는 진짜 이거 너무 지루해 막 이러시는 분 있잖아요. 주식 투자도 10배, 20배 돼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실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꼭 크립토의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부하고 있고 네,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연금은 이제 작은 계단을 이제 꾸준히 오르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험한 산이라도 누군가 작은 계단을 만들어 놨으면 아무나 올라갈 수 있어요. 단지 이제 시간이 걸릴 뿐이죠. 진짜 높은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낮은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릴 거잖아요. 근데 우리 연금은 진짜로 높은 산을 올라가는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작은 계단이에요.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거든요. 하루 종일 안 올라가고 있다가 이제 내일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하면은 그 계단이 엄청나게 높아지잖아요. 그리고 막 암벽을 등반해야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암벽을 등반하느냐? 아니에요. 포기해요. 아예 안 올라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연금을 지금부터 뭐 20대이신 분들, 30대이신 분들 연금을 지금부터 조금씩 조금씩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 지금 나이가 아무래도 조금 많이 있으셔가지고 연금 준비 힘들겠다. 그때도 사실은 늦지 않아요. 그때도 시작하시고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 내가 돈을 어떻게 불리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시고 그러시면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연금을 꾸준히 하셔야 된다. 두 번째는 연금을 통해서 투자에 대한 경험과 실력을 쌓으셔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야 우리가 노후에 손자들 오면은 용돈이라도 좀 주고 네. 친구들 만나면 밥이라도 한번 사고 같이 커피라도 한잔 마시고 이런 삶이 되거든요. 월 100만 원 정도에 아주 낮게 잡았을 때도 5억이 있어야 돼요. 월 100만 원 가지신 분들은 사실 커피 드시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차근차근히 좀 올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연금 투자 매뉴얼의 저자 김한견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에 감사하고요. 영상 반응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